자, 오정환 참고인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네. 지난번에도 국회에 출석하셔서 본인이 당하고 있는 부당 인사를 거론하고 본인이 피해자임을 증언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우리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으로부터 연봉과 관련된 질문을 받으셨죠? 예. 그때 이제 질문하신 취지가 본인이 천민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래서 물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질문에 어떤 모욕감을 느끼셨습니까? 조금 전에 전웅희 지인께서 아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미리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월급을 깎는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방송을 못하게 하는 것은 삶의 의욕을 꺾는 것이었다. 그런 모욕감을 느끼셨다는 말씀이네요. 그 직후에 제3노조, 지금도 제3노조 위원장이신가요?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네. 거기서 바로 그 월급과 관련된 질문을 천박한 인식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더라고요. 맞죠? 제가 쓴 건 아닌데요. 네. 뭐 제3노조 성명뿐이겠습니까? 프레시안에도 최민희 위원장님의 질문이 부적절했다는 기사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알겠습니다. 2016년도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볼륨 좀 높여주세요. 잠깐 세워주세요. 볼륨 조정하시고요. 잠깐 세워주세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2016년 5월 10일 우리 참고인께서 취재센터장이셨을 때 그 노사협의회인지 단협장인지 그때 참석하셨죠? 그때 있었던 노조 측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틀어주십시오. 쫓아야겠어요? 쫓아내고 쫓아입니까? 제가 다 배치한 거지. 아니, 기자들을 스케치장 관리시키고 이런 게 그 기자들한테 시키는 게 그게 공정보도고 의지고 노동조합하고 상생하자는 거예요. 그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자질에 따라 배치한 거지. 기자가 스케치장 관리를 기사 쓰는 것보다 더 잘한다는 말씀이시네요, 후배들이. 이건 있어요. 기자라 한들 기자가 우린 고시피사가 아니고. 아니, 맞습니다. 장인가 아니에요. 괜히 무슨 일 들었는데요. 예, 예. 그럼 굉장히 잘합니까? 그런 일들 협찬 따라다니는 일들을 굉장히 잘합니까? 잘하도록 해야죠. 왜냐하면 뭐 입사한 순간에 자원급제한 줄 알고 정말 2010년 파업 전에 정말 그 눈뜨고 목 부린 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이 봤어요. 그게 정상화되는 과정입니다. 재배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소질과 능력에 맞춰가지고요. 쫓겨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쫓겨요? 쫓겨납니까? 월급 없었습니까? 회사 안 나왔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MBC 상황을 비판하고 오정환 참고인 같은 분들 불러서 그런 쪽으로 대답을 유도하고 그런데 좋아요. 근데 그래서 되돌리려는 체제가 그렇게 MBC를 손에 넣으려는 세력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함께 보자는 취지로 9년 전의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이상입니다.